앞에 조상님이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저희들도 지금 엄마 그 췌장암 수술하고 이쪽으로 바로 내려오고 오늘 딱 28일째예요. 좀 뻗어보세요. 엄마가 내일 모레 80인데, 예, 되게 정정하시죠? 예, 처음에 오실 땐 정말 얼굴이 새까맣고 내려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마지막으로 저 앞에 정원에서 사진 하나 찍어서 오빠한테 보냈더니, 와, 우리 엄마 백수 인상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환하게 밝아지셨고요. 예, 저도, 엄마 수술하고 이제 그나마 이제 사형제 중에서 시간을 뗄수 있는 사람이 저여서 이제 엄마 따라서 이제 이곳에 내려오게 됐어요. 내려오고 가서 처음 큰뜬 검사를 하는데, 엄마보다 제가 더, 그 검사 결과가 제가 더안 좋은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놀랬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바쁘게 굉장히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그 정도로 내가 건강관리 보통 살진 않았는데, 근데 그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엄마는 췌장암 수술로 이제 여기 오셨지만,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 아이를 낳으니까, 그 체질이 바뀌면서, 건선이라는 그 피부병을 어떻게 보면 한 20, 28년? 28년 앓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좋다는 모든 약, 안 써본 약이었고요. 정말 우리 신랑, 우리 엄마 말처럼 집은 몇 채는 버릴 정도로 정말 세상에 좋다는 건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예 지금은 이제 포기하고 살다가 이곳에 왔는데 우리 박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이거는 100% 날수 있다는 믿음이 확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날수 있다.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지냈는데 정말 너무 엄마하고 꿈 같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그렇게 자주 못 만나고 했는데 이런 계기가 5월 3일부터 제가 병원에서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저녁마다 얘기 나누면서 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검사를 통해서 제가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하는 말이, 너를 고치려고 엄마가 그 힘든 길을 걸으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으면 엄마 아니었어. 제가 여기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너무너무 잘해야 돼요. 다른 형제도 잘하지만 제가 특히 더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고, 이제 큰뜬 검사를 이제 월요일 날 했는데, 엄마도 처음에 그 들어오실 때 P가 F였거든요. 지금 A. 서른 몇 가지 해서 한두 가지만 빼놓고 완전 다 정상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무만 그 빨간 당근만 열심히 드시라고 그러고, 엄마는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갖고, 살찌는 게 소원이었는데 여기서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지 근육도 늘고 뼈가 완전히 골다공증 약을 이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뼈가 튼튼해지셨고요. 몸무게도 한 2.5, 거의 3kg 정도 다 근육으로 다 이렇게 살이 찌셨더라고요.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도 36가지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한 서너 가지 빼고 저도 완전 정상으로. 저도 처음에는 피가 별로 안 좋았는데 엄마는 급속하게 올라가는데 저는 별로 속도가 빨리 안 올라가더라고요. 엄마처럼 운동을 제가 힘이 없다 보니 오늘 27일째 그 디톡스하고 있는데 좀 저는 조금 힘이 없으니까 엄마처럼 열심히 운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운동을 조금 덜 하다 보니까 피 그거 안 했는데 마지막 검사에는 저도 피 A 되고요. 지금 건선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90%. 예, 90% 거의 다 없었어요. 나머지 10%는 나가서 제가 예전에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10%는 반드시 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살면서 모든 우리 박사님, 사모님,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너무 존경스럽고 앞으로도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으면서 좋은 인연으로 계속 살고자 노력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건강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박사님 모든 여기 사모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